실장과 간과 담낭은 어떻습니까? 담낭은 담낭염이 있는 것 같고요. 담낭 벽이 한 2.4mm 정도고 안에 슬러지가 가득 차 있거든요. 알보면 괜찮죠? 알보면은 별 문제 없어요. 아, TP가 측정치 이상이에요. 측정치 이상. 그러니까 그 백신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3일 전에 접종하러 제가 저렇게 했다는데. 3일 전 접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급격하게 깨지면서 담낭 슬러지가 생기고 근데 열이 41도. 글로불린이 올라가도 너무 올라갔어. 그러니까 면역 반응인가 과민 반응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FRP를 배제하지 않고 FRP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변발된 건지 FRP로 인해서 쌤 네 집이 어디야? 저 집이 여기요. 어디라고 그랬지? 여기서 걸어서 15분. 그럼 어디라고 그랬지? 예. 거기 어디에 랜드마크가 없는데 거기 근처에. 자 병원에서 정문 나가서 왼쪽 오른쪽 왼쪽 잠시만요. 병원 정문 나와서 오른쪽이요. 오른쪽? 성당 성당 아, 오른쪽 아니세요? 정문 나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 그 세무 구세무서 사거리 있어. 오른쪽? 어느 쪽이죠? 오른쪽? 그 큰 길 가서 오른쪽? 그래서 르네상스 호텔 제일 르네상스 말고 저쪽에 좀 그 완전 양재역 가는 쪽. 방향이 없구나. 네? 방향이 없구나. 병원 정문에서 나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저기 나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돼. 좌회전에서 턴해서 쭉 내려가면 돼. 그러면 그 신호등을 건너야 안 건너요? 건너요. 왜요? 놀러 오시게요? 집주인만 갈게. 안 돼요. 저희 이제 신초가 남자를 싫어해요. 나만 갈 거 아닌데 왜? 아니 그 아니 어쨌든 남성 그 성인 남성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애들이. 아 그래요? 네. 나 괜찮아. 다 애들 말 여자로 보더라고. 아무튼 그냥 백신 얘기만 안 들었으면 그냥 FRP 전형적인 FRP인데. 네. 근데 내가 봐서는 전형적인 FIP에 비해서 약간 다른 거는 슬러지가 있다. 적혈구가 좀 빨리 깨졌다는데 체온 높은 거는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고 FIP일 수도 있고 일단 해둘 거는 신약 이외에 슬러지 그것도 있으니까 내가 봐서 면역 억제제 한번 써보고 알러지 반응의 기여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운 좋으면 FIP가 아닐 거고 운 없으면 FIP로 계속 진행할 거고 딱 이렇게 보이는데 정확하네요. 앞에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주증 중에는 구토가 갑자기 많아진 게 있어요. 구토 유발을 말하는 거는? 콜레시스타이티스. 담낭염 지금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근데 구토는 FIP일 때도 유발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특별하게 뭐 위나 십이지장이나. 위나 십이지장은 다 괜찮고 그 CCJ부터 여기 지금 시커멈이거든요. 시커멈 두껍고 그다음에 림프절 몇 개 좀 커져 있고. 림프절 몇 개 커져 있고 리액티브 아이 커져 있고. 저것도 FIP일 때 대장 정도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그리고 콜론 굉장히 두껍고. 아무튼 저는 FIP에. 네 저도.
수고하셨어요.